오늘이 1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아, 그러니까 음력으로 1월 1일 구정이 되겠습니다. 민속의 날 구정을 맞이해서 저희들은 여느 때와 같이 토요 산행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동쪽으로 햇님이 빵긋 웃어주고 있어서 숲속으로 스며드는 햇살을 따가운 햇살을 받으면서 산행을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산행, 안전한 산행, 그리고 또 많은 추억거리를 담아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야, 햇빛에 반사된 눈 참 깨끗하고 예쁘게 보인다. 구정 날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저희 회원님들은 눈길을 걸으면서 이제 그 구정 날의 그 추억이랄지 또 가족들과 지냈던 생각들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저기 산행 날짜를 잡다 보니까 오늘 구정이네요. 구정? 네, 구정입니다. 예. 이렇게 구정 날인데도 불구하고 산을 나와 주셨고, 예. 예, 또 오늘 눈길을 걸으며 좀 옛날 생각도 하면서 회상에 젖어 봅시다. 구정에 눈들, 눈 많았어, 그지? 많이 왔죠. 여자분들은 세배 좀 덜 당했죠. 우리 남자들은 다 어르신들 다 찾아뵀어. 남자들은 눈을 안 치웠지. 네. 세배. 세배? 예. 어르신들한테, 집안 어르신들. 아, 돌아다니면서는 안 했지. 예. 어디 가면 이제, 외갓집 가면 또 하고. 집에 어디 손님. 그니까 첫날은 주로 동네 어르신들 찾아뵙고, 아, 두 번째, 셋째 날은 좀, 옆 동네랄지 좀 멀리 찾아뵙고 막 그랬어. 난 세뱃돈 많이 벌었었는데.
우리 외삼촌이 네. 사업을 하셨던 외삼촌이 있어. 네. 사업에서 하셔가지고 외삼집에 작은 외삼촌이 그야말로 고무공장을 하셨었어. 그래서 세 보면은 그 당시 어렸을 때 세배 또 많이 줬었지. 아. 그러면 그 바다가 뭐 했어요? 세뱃돈 받아가지고 뭐 했나 잘 모르겠어. 어렸을 때 쓸 일이 없지. 아마 받아서 어머님 드렸을 것 같아. 엄마 줬는지 뭐 했는지 받긴 받았어. 아주 받았어. 받았어. 막 500원 막 1주 받았으니까. 기억이 없네. 아마 이제 우리가 얼마 만에 해를 봅니까? 이야, 느낌이 한 달 만에 본 것 같다. 어디 저 이슬람 교도들이 어디 경배원 같네. 의식실은 같네.
더워 죽겠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얘만 벗어? 얘만? 얘만 벗어. 어, 그렇지. 입치세요. 앉아있는 이게 아주 네. 너무 아이고 깍둥 더우고 그래도 오늘도 땀은 뺐어요. 예. 아 진짜 물대지 얼음과자 먹네. 얼음과자 아 이럴 때 꿀과자 해야 됩니다. 얼음과자. 나는 이렇게 너무 섹시해요. 야시시해. 야시시해. 야해요. 아니요, 얼음과자네요. 빙수가 이렇게. 빙수가 이렇게. 참, 오늘 한강이 좋죠. 맛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좀 안 되나? 한강. 날씨도 포근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진짜 좋아요. 바람 한 점 없어. 어떻게 바람 한 점 없어. 어쩜 이럴까. 자, 햇빛도 맑고. 하늘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맑고. 너무 적당한 구름도 있고. 구름도 그래. 쟤들 봐. 날라다니는. 새털같이 날아. 새털같이 날아. 내가 입이 말라갔었어. 근데 얘가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 진짜 못 맛있잖아. 나 얘가 이렇게 맛있는 게 처음 알았네. 물보다 더 맛있어. 나는 그래서 가끔 제가 퍼서 먹어. 얘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눈이 이렇게 맛있는 줄이야.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맞아요. 10년만에 깨달았어. 진짜 몰랐어요. 그만큼 목이 말랐다는 거지. 갈증이 났었나 봐. 물 있었는데. 물도 있어요. 많이 먹었는데도. 언니가 목 말라. 목이 타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근데 약이 퍼져서. 약을 약. 제가 그거야. 그러면 회장님 벽에 혹 이렇게 혹 달린 거. 오,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거금 줘보세요. 저죠. 저요? 한 번. 아이고. 오늘도 우리 회장님. 지금 나 여기 기억이 없어요. 처음 오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다 잊어먹으면 좋으니까. 치우고 다시 쓰고 치우고 다시 쓰고 얼마 줬냐고. 전혀 기억이 없어. 나 여기 지금 처음 온 것 같아 지금. 네. 한 4년 정도 되니까 잊어볼만 하죠. 그런가? 살던 일도 잊어먹으면 된다.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아, 너무 오늘 좋으네요. 내가 진짜 감기가 있어서 집에 있으면 엑스레이만 찍고 있었을 건데 맞아. 아 나오니까 좋긴 좋으네요. 그런데 이 하얀 그 눈들이 네. 그 아까 감기 기운을 싹 빨아들일 겁니다. 네 맞아요. 저기 네, 긍정적인 그럼요. 마인드를 가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예, 예. 오늘도 많이 하시네요. 예. 진짜. 예. 어머 폴록폴록 저녁에 뭐가 들었다. 저녁에 나무가 들었겠죠? 나무 것 같아. 여기 돌은 아닐 것 같아. 그죠? 작은 나무야. 그런가 봐. 어, 귀여워. 와, 여기도 봐. 까끔살이 하고 있네. 먹는 거는 하나는 그냥 완전.
선생님 위로 따라주세요. 네. 해야 되는데. 뭔지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나도 나도 오케이 오케이. 좀 식도. 오 김 나온다. 김 나온다. 아이고 골고루 했네. 아니, 네, 골고루. 네. 나물 좀 많이 해간다 보다. 나 죽 먹었네. 언제? 죽 잡서? 응. 언제 이렇게 다. 이거 다 언제 이렇게 했어? 성희롱. 성희롱. 내가 뭐가 필요한데? 콩나물은 누가 했어? 정남이가 했시오. 조금만 봤어요. 와. 그리고 고기 빨리 잡죠. 괜찮네. 전 맛있어. 잘했네. 맛있어. 잡으세요. 나 이렇게만 가주려고 근데 아침에 싸는 거야 점심을. 야 이거를 그때 남편이 뭐를 하래. 그냥 후닥닥 이제 그거 이제 엑스트라로. 이거 언니 이거 놓으세요. 아니 됐어요 저는. 이거 놓으라고 젓가락.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젓가락 두 개씩 아니 접시를 두 개씩 하지 왜. 그래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말 가다잖아 언니. 너무 약해. 그래 알아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있는 거 그냥 가져온 거야. 맞아 우리 몇 개씩 해. 몇 개씩 하자 일살 아니야. 그럼 형이 지금 몇 개 해. 그럼요 왜 나는 조금만 나. 나 그래서 맞아. 거기 올려. 나 술 먼저 따자. 열을 꺼야지 완전 뜨거운 거야. 아니 이게 뜨거운. 내가 이걸 할게. 아니 제가 할게. 뜨거워요? 나 뜨겁지 왜? 왜냐면 엄청 뜨거워. 잠깐만요 제가 할게. 조심해. 형님도 잘할 걸. 네? 우리 잘하죠. 혼자 사신 게. 그래? 혼자 미세 소황도 잘할 것 같아. 잘해. 본인 잘하지. 오케이. 입맛이 떨어졌어? 아니 이거 먹어놔요. 맛있어. 아 잡숴야 돼. 전도 푸는 이게 누님 요거 한번만 저거 봐주 잡아봐. 밖에 밖에 그대로 밖에만 눈 가까이. 와 우리 진짜 좋습니다. 벌써 많이 잡숴는데. 예. 텐트 안에서 밖에 참 눈 이렇게 있고 우리 구정 오늘 아주 진짜 제대로 되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식이가 있잖아. 조식이가. 오늘도 또 이 장소 회장님 이렇게 또 선택. 텐트까지 채워가지고 탁월한 선택하셨네요. 맞아요, 맞아요. 탁월한 선택. 예. 내가 옆에 말했죠. 예. 내가 한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산을 나온 것이 탁월한 선택이라고. 이거 아니요. 우리 청남 씨 오늘 너무 너무 고마워요. 아이, 아이고. 세상에 이게 뭐야 그냥 너무 아이고. 와 네. 여기 좀 봐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주 야 지글지글 아주 소리가 저기 와. 저기 회장님 저거 술 좀 한 잔 드려. 좋다. 언니 나서버려요. 감기 확. 난 좀 안 마시려고 그랬는데. 맞아. 먹고 자. 먹고 자. 아 이거 따끈따끈할 때 마셔야 돼. 누룽지도 했어. 자 누룽지도 했어. 일단 누룽지도 차려야 돼. 이거 회장님 마시세요. 선생님 이거 가져가세요. 자기 갔네. 아니요. 됐어요. 제가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좋다. 따뜻한데 좋다. 우리 저 송 회장님 오늘 뭐 하셔? 맛있다. 모르죠. 진짜 맛있다 이거. 본인이 뭐 하는 게 있어. 예. 가족 잘 되시죠? 가족이요? 모르겠어요. 가족 잘 들어요. 잘 몰라 그거. 아니 시간 많으면은 그 전에 장기는 두는 것 같은데 바둑은 몰라. 바둑을 조금 시키면 재밌어요. 아 그래. 여기 바둑 둔 지가 오래되는데 소리가 되게 좋아. 바둑 두면은 고기가 되게 좋아. 컬러리가 칼리라 좋더라니까. 나그 근데 아니 거기서 식당 할 필요가 없어. 오늘 컨셉은 산행 겸 백패킹.
그러니까 네, 맞아. 완전 백패킹도 아니고 맞아요. 완전 산행도 아니고 짬뽕입니다. 좋습니다. 예. 겨울에 이건 눈 위에서 이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네, 네. 아, 이렇게 못하죠. 네, 이거 우리 아니면 못해. 맞아, 진짜요. 맞아. 이거는 진짜 우리만 이렇게 오늘 산악기고 이렇게 못해. 그러니까 오늘 수가 단촐하니까 이런 생각했지. 또 많으면 또 이것도 맞아요. 안 돼. 단촐은 작으면 작은 대로 작아도 길을 쓰고 나와야 새벽에 7시에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더라고. 오케이. 그게 웃겨가지고 정남 씨가 두 분이 이제 뭐야 마음에 맞으니까 내 조를 안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이 귀찮게 뭐 하냐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아 좋은 생각인 것 같더라고. 아니